전부해! 전부해! 사진 찍고 있어요. 와우! 와! 멘치머리 누나! 와우! 왜 넘어뜨려요? 가만 서 있는 사람을! 가만 서 있는 사람을 왜 넘어뜨리냐고! 부자를 밀려고 내려가요? 가만 서 있었잖아요! 사진 찍어요. 사진도 못 찍어요! 발이 헛되는데 발이 헛되는 거예요, 발이. 당신들이 끌어내렸잖아! 뭘 발을 어디려? 당신들이 끌어내렸잖아!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니, 난 사진 찍어요! 뭐, 취재도 못하게 막아요! 사진 찍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사안 아닙니까? 찍고 있습니다! 제재 공기도 잘못됐다고 지금 외국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외국에 소식 알리는 것도 못해! 사진 찍으면 해! 왜 사진 못 찍으세요? 저. 나는 왜 사진 못 찍어요? 당신들 막는 근거를 대보십시오! 못하게 하는 근거를 대보십시오! 공무원이면! 왜 이 사람이 사진을 못 찍는지 그 근거를 대보라고요? 왜 강제로 막습니까? 저 때문에 지금 어차피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밴드예요. 빠지면 없어요. 빠지면 나와야 빼지. 나와야 빼지 우리 선생님. 들어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억지로 사람을? 사진 왜 못 찍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죠. 말씀해 보시죠. 이유가 뭡니까? 당신 지휘가 아니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휘관. 그러면은 뭐에 명령을 내려요? 지휘관 아니면 가만 계십시오. 지휘관 아니면 가만 계십시오. 그쪽 이유로 네가 막 말고 사진 왜 못 찍으세요? 사진을 왜 못 찍게 하는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고착해. 네. 아니 지금요 고착돼 있는 사람을 왜 잡아가냐고. 왜 연행을 하는? 왜 강제 연행을 합니까? 왜 강제 연행을 하는 겁니까? 왜 연행을 하는데요? 이동민 서장 왜 강제 연행을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왜 고착되어 있던 사람을 강제 연행 시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동민 서장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고착하라는 사람이었다고. 고착되어 있던 사람이 왜 강제 연행된 겁니까? 왜 연행을 하는데요? 왜 연행이 된 겁니까? 똑같은 그 고착 상황인데 지금 찍고 있습니다. 고착하라는 사람은 왜 연행해요? 서귀포 경찰서장 책임자지 않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서장님 책임자지 않습니까? 서귀포 경찰서장 똑같은 책임 한번 왜 연행했어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똑같은 고착 상황이었는데 왜 연행을 했어요? 금방 아, 경찰서장님 눈 앞에서 하잖아요. 이유 없어요. 고착 한번 잘해주셔야죠. 똑같은 고착 상황인데 아니 말씀해 주세요. 연애한 동거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고착된 상황인데 왜? 왜 고착되어 있는 사람을 연행을 합니까? 이동민 경찰서장님 이런 분은 무조건 잡아들이면 답니까? 무슨 죄로 연행을 한 겁니까? 근거 없이 이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왜 죄 없는 사람을 연행하십니까? 이런 서귀포 경찰서에 멈추시라고요. 왜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위험합니다. 가만 두십시오.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조심해요.
받아야 됩니다. 자, 담 내로 원싸요. 위험해! 경찰! 안전장치 먼저 해! 아니, 위험하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니까! 사람 떨어지잖아! 사람 절망이 그 사람 못해! 여기 차례! 이봐요, 가시 질리다고 그 사람! 야, 철수라, 철수라!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진압부터 하려는 게 경찰입니까? 철조망이잖아. 위험하잖아요. 위험. 어?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진압만 하는 게 천천히 가야 된다. 아, 밀자. 천천히 가야 된다. 이거 인권유린 폭력 진압입니다. 철조망은 동네 불리라고. 어디 잡아요? 인권유린 폭력 진압. 동네 안 된다고요.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인권유린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 그냥 잡지 말라고. 거기 잡지 말라고요. 다친다고요. 다친다고요. 인권유린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어? 안전이 먼저이고. 그리고 남자 경찰이 어? 여자 몸에 어? 그렇게 과감하게 손을 대다니. 어? 아파하고 있어요. 환자입니다. 환자. 밑에 찍어, 밑에. 아, 물질하세요, 물질하세요. 다쳐요, 다쳐! 다칩니다! 사람이 다친다고요! 밀지 마시오! 밀지 마세요! 사람이 다칩니다! 억지로 밀지 마세요! 지금 다 찍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인권유린 상황을 다 찍고 있어요! 경찰 그만하고 빠져요! 경찰은 폭력적인 인권유린 고착을 즉각 중단하라! 세워. 여경 좀 들어와서. 세워서. 들어와서. 저 기관을 들어서 지원하세요. 아예 전기톱 가져와서 팔까지 잘라버리지 그래! 어? 아, 수갑줄을, 안 되면 수갑줄을 잘라, 거꾸로. 실을 잘라드릴까요? 아예 전기톱을 가져와서 팔을 자르지 그래! 아니 수갑을 지금 자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뭘로? 어? 수갑을 자르다니 지금 손에 지금 바짝 조여졌는데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할 수 있으면 아예 전기톱으로 팔을 잘라! 아니 열쇠를 가지고 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옛날에 DVC처럼 또 한 번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얼굴 얼마 추가지나거든. 거기에 피부 이시고 다시 한번 악명을 돕으려고요. 잘라요. 저쪽으로 잘라. 잠깐만. 아, 딱 끼었는데 지금. 아, 일부러 그러지 말아요. 지금 엄청 고통을 호소합니다. 진압 작전을 당장 중지하시오. 엄청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비과장, 시민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진압에만 혈안이 되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비명은 들리지가 않습니까? 고통을 호소한 사람의 비명이 안 들리냐고요? 나오시면 본인이 그때 알아요? 고통을 호소한 사람의 비명이 안 들립니까?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너뿐인. 아, 이제 나를 쓰니까 너뿐인. 당신이 안 돼. 경찰이 잠깐 물러나 보십시오. 당신이 그랬다. 제주도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제주도가 13세기 15세기만 유배지 줄 알아? 21세기가 유배지야. 당신은 유배된 거라고. 저기 부경찰은 비명이 안 들립니까? 시민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요. 여기서라도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구하시면 당신을 우리가 진짜할지 누가 알아? 민원자들지 누가 알아고?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 당신 끊어! 지금 들어가지 못해. 더불었어요. 지금 저게 안 돼. 아니 국민이 다치건 말건 다치건 말건 진압만 진압만 하려는 경찰은 없어. 당신 아 시민이 다치건 말건 그냥 진압만 할 생각입니까? 공개 좀 해주세요. 예? 시민이 다치건 말건 폭력 진압에만 관심 있어? 손이라도 잡고 기다렸다 엄마 해주게 해달라고요. 네? 아, 나도 좋아. 미용실에 한번 해보세요. 아저씨, 좀 보게 해달라. 아니, 난 이 아저씨 때릴 생각도 없어. 어떤지 좀 알게 해달라. 지금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경찰력으로 이렇게 막는다고. 아저씨, 여기서 체증 이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어? 너희 사람 아니냐? 사람 아니야? 직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절단하고 있어. 아, 사진을 찍게야지. 절단하고 있어. 지금 사진을 찍게야지. 어, 절단하고 있어. 같은 사람이야. 시민이 다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시민이 다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돼, 좀 보게 해주세요. 네? 안 찍고. 시민이 다치잖아요. 손만이라도 잡고 있게 해주세요. 나오세요. 안 말릴게요. 그냥 보고만 하세요. 찍잖아요. 아저씨 찍는 거밖에 안 한다고. 네? 아저씨네도 찍죠. 안에 들어도 한 번에 말려 주세요. 위로 찍으세요. 아니요. 우리 경찰 위에서 안 보여요. 다리 가란 사이로 들어와서. 위에서 안 보입니다. 찍을 건데요. 위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저희는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각점만 벌고 줘요. 응? 같은 사람이니까 각점만 벌려줘. 근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자, 차를 한번 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있잖아요. 가만히 서서 찍는 것도 안 돼요. 야, 여기 찍어. 아, 지금 여기 사람들 다 치고 있잖아요. 뭐가 급합니까? 지금 사람 다 치고 있는데. 치료가 먼저예요. 치료가 먼저라고요. 밀지 말고 부상자를 치료하러. 아유 밀려가 뭐. 아 밀리도 앞서게. 아 여기 치료 도시. 앞에. 경찰은 부상자를 치료하라고요. 경찰은 부상자를 치료하라고요. 치료할게. 다치자. 이쪽. 아유. 뭐 막 미니멀 이거. 자, 오라. 아유, 잘 갔어.